오늘은 홈비디오 카메라 인터뷰 기분이 어떠신가요? 조금 긴장합니다. 아, 긴장됩니까?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현이야, 기분이 어떠세요? 괜찮아요? 화장이 잘 먹었네요. 그리고 아빠가 좋아합니다. 형, 화면 오빠 되게 잘 만다. 잘생기나본데요? 아, 원래 잘생겼지? 아, 그러네. 왜 웃어? 어? 왜 웃지? 화면 의미가 뭐야? 이러면 가족의 의미가. 어, 더 잘생겨지기 위해 머리를 하고 계십니다. 드라이를 하면 기분이 좋거든요. 이거 옛날 90년대 서울 사투리 그건데. 아, 기분이 저 크디니요. 대기실 풍경. 아,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까 했어. 아, 네. 리바이벌은 안 한다는 거. 두 번만 하세요. 잠깐만. 내가 해주고 싶어도 내 목소리가 객석으로 나가도 되나? 근데 들어가면 안 켜네. 지금은 이것도 리허설 때라. 아, 네. 어쿠스틱 기타 연주하시고 멜로디카 바이올린 했습니다. 바이올린 멜로디카 연주자분 편하신 자리 위치하시겠어요? 기범님, 그 멜로디카는 공연대 안 쓰고 드러머만 공연대입니다. 드러머도 코러스 마이크 세팅하고요. 정 멤버가 다 마이킹 하네요.
선거가 지금 난리가 났어. 뭐 찾아들어가니까 순서가 지금 여섯 번 하고 딱 들어가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첫박 형 말하는 첫박. 첫박이 어긋나니까 이제 뒤에가 지금 이제 다섯 번인지 네 번인지 이것까지 헷갈려 버린 거야. 이번에는 다섯 번인 것 같아. 우리는 총 다섯 번이니까 너의 왜 이거는 아 끝났구나 하고 그 다음에 바뀌거든. 근데 지금 그게 이제 얘도 헷갈리니까 일찍 돌아가서 일찍 돌아보니까 어? 일찍 들렸어. 틀린 것도 봤어. 네가 안 들려. 아 너가 모니터가 안 돼? 내가 안 들려. 딱 내가 안 들려. 그래서 난 아빠 소리도 안 들렸어. 그런 소리 같지 않네. 그럼 얘기해야 돼 모니터. 어머 나랑 얘기해. 아빠 찍으러 왔나? 이제 빨리 끝났어. 이제 찍었는데. 8호초. 한 번만 더. 한 번 더. 그러면 감사하지. 짧은 걸로 지금. 짧은 걸로 해주세요. 중국은 막 4, 5분, 7분 여행이니까 힘드니까. 즐겁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엄마가 어젯밤에 네가 제일 처음 할 때부터 찍은 걸 딱 시상에 앞서 먼저 심사위원장님을 모시고 심사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평보다는 오히려 감상평을 드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섯 팀의 경연자들 그리고 음악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지향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평화의 길을 함께 가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감상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사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대상을 시상을 하겠습니다. 대상 수상자 집시 1학년 팀 앞으로 나와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대상 시상은 인천광역시 시장님을 대신하여 예술정책과 유수김 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대상 집시 유랑단 이하동문 축하드립니다. 대상에게는 상금 500만원과 트로피가 주어집니다. 시상을 해주신 인천광역시 유수김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수상팀 모두에게 축하를 전합니다. 지금 대상을 받은 집시 유랑단 팀의 노래가 나오고 있지요? 단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봐주세요. 와 대상이라니. 대상이라니.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대상이요 대상. 자 가시죠 이제. 와 대박. 찍었어요. 어. 잠깐 우리. 어. 좋아. 대상이야 대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느낌이 왔어요. 대상. 나 대상 할 줄 알아서 대상. 와. 감사합니다. 예. 어 그래 그래 이 밝기지 집시 유랑단 냥냥펀치 빨리 나고 싶은데 냥냥펀치 없죠? 어 있어 아니 얼굴 가려버리고